네, 영화 파멸을 계기로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일 전쟁사 따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일본과의 무력적 갈등이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 양상을 한마디로 퉁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퉁친다. 고대의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진이 될 운명을 품은 족밥. 힘순진이 아니라 힘풍진. 아직 세진 않은데 앞으로 세질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농경에 올인한 문명이에요. 한반도와 일본의 농업 생산성을 보면 인간이 자연 상태의 땅을 서서히 개간을 해서 물을 대고 논밭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개간 사업 작업이 지금처럼 완료되거나 혹은 완료까지는 아니어도 농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할 만큼 발달한 시대, 뭐 중세를 넘어서 한 근세쯤 되는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연의 가능성보다는 인공적인 결과가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더 먼저 농경이 발달했고, 더 먼저 이제 그 농사법이 더 발달하고, 더 먼저 문명이 발달한, 더 농경을 일찍 시작한 이런 땅에 더 생산력이 좋죠.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면 생산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반도가 삼국시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반도의 농업 생산량과 일본의 농업 생산량은 차이가 컸을 거겠죠. 분명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간 작업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를 미리 가정하면 일본 열도의 힘은 한반도를 처음부터 넘어설 운명이었어요. 땅의 크기, 평야의 크기, 그다음에 땅의 질, 유리한 농사에 훨씬 유리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그런 날씨 같은 걸 생각하면 일본은 처음부터 어느 시점만 지나면 생산력에서 고려나 조선을 넘어설 운명이었어요. 자, 과거에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다 1차 산업의 결과에서 시작돼요. 모든 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산업사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연이 허락한 생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예를 들면,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었냐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저는, 문돌입니다.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과생이 연구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과정 다 생략하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초원의 풀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말이 뭐 먹죠? 풀 먹어요. 모든 동물은 먹이가 늘면 개체수가 늘어요. 초원의 말의 개체수가 이때 다른 평상시에 몇 배까지 증가했냐? 최대치는 한 20배까지도 증가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돼요. 유목민족에게 말은 뭡니까? 전투력이죠. 칭기스칸은 그 자체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칭기스칸의 평생 친구이자 라이벌 누군지 아세요? 자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무카라는 좀 멋있는 무서운 아저씨가 있었어요. 자무카가 칭기스칸 대신 초원을 통일했어도 이 몽골 전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세계에 아무 짓도 안 하고 10배, 20배로 폭증한 전투력을 두고 그냥 평화롭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이전의 자연의 힘이란 건 정말 국력과 군사력에 이토록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와, 자. 근데 말이 20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거의 뭐 탱크가 20배, 케이투 전차가 20배 늘어났다는 거랑 거의 그런 거죠. 비슷한 뭐 헬리콥터 전투기 다 20배 늘어난 거나 똑같죠. 옛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힘을 꼭 칭기스칸이 초원을 통일하지 않았어도 그 힘이 언젠가 폭발하지 않았겠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애들도 어느 시점에는 겐도를 막 돌려보면 일본 애들이니까 겐도라고 하겠습니다. 겐도를 돌려보면 이제 우리 일본의 국력이 고려를 혹은 조선을 압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드라마 징비록에 보면 류성룡이 선조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명장면인데 전하, 외변이 아니옵니다. 이건 전쟁이옵니다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선조가 뭐 이러다가 이제 실신해버리는 그런 좀 웃픈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컷은 역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만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일본은 국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전쟁을 건 적이 없어요. 다 비공식적인 약탈 원정대였어요. 그걸 옛날에는 전쟁을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뭐 해적들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이런 건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왜란이 없었어요. 임진왜란 전에는 다 외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당연히 외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상 왜란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변이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고를 치더라도 무슨 뭐 대규모 약탈, 그다음에 뭐 아주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뭐막 협박해가지고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갖고 가는 게 목적이겠지라고 조선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관군이 작심하고 한반도를 점령하러 진출을 해버리니까 이제 조선은
관료들도 그렇고 선조도 그렇고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참고로 이제 일본 관군이 작심하고 한반도에 진출한 적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백제가 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백제 부흥운동, 백제를 되살리자라고 했던 도와줄게 친구야 우리 베프잖아. 이게 무려 한중일 4개국이 혈전을 벌인 백강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이때 일본과 백제가 손잡고 사이좋게 이 전투에서 망합니다. 뭐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한반도를 침탈하겠다 요게 없었는데 그래서 조선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 이제 크게 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거죠. 전쟁은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은 일본이 자신의 힘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하면 조선과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조선을 전면 침공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뿐 아니라 웬만한 지도자는 되겠는데 싶으면 전쟁과 정복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린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 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 나라 자원도 많고 꽤 쓸만해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국제적으로 세계의 그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 같으면 할 건데? 그러니까 물론 히데요시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년에 좀 원래도 좀 미친놈이었는데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명나라까지 정복하고 명나라를 정복한 후엔 또 세계를 정복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도라이죠. 도라이 맞는데 하지만 그 이전에 전쟁은 언제 시작되냐면 먼저 시작하는 쪽에서 전쟁이 평화보다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전쟁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근대의 일본의 전면 침공은 저는 역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라고 봐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히데요시의 결정에 의해서 발발됐지만 1592년에 50년 전이든 30년 후든 혹은 그 즈음이든 100년 전후든 비슷한 전쟁은 저는 일어날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전쟁 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마침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해군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실 때 침공했잖아. 그런데 보통 일본은 전쟁을 잘하고 우리나라는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되게 호전적이고 우리는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감정적인 인상 비평도 있는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일본 군사 문화는 어떻게 저렇게 형성이 된 걸까요? 일본 군사 문화, 뭐 일본 군사 문화 생각하면 우리가 사무라이, 쇼군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이 도레인 뭐냐면 현재 절대다수 일본인의 조상인 야마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람들한테 문명의 종주국은 뭐 한반도죠. 백제. 그 중에서 주로 백제죠. 우리는 백제라고 하는 문명을 배운 사람들인데 일본 땅에 원래 있었던 선주민. 일본 땅의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 그냥 야만인이에요. 옷도 거의 안 입고 다니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미를 정복했던 스페인 군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막살하고 이러면서 쫓아내서 그 미국을 세운 그 세력, 그 백인들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입장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뭐 싹 다 죽이든가 노예로 만들든가.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개척한 땅이고 쟤네는 그냥 뭐 약간 사람이 아니진 않은데 한 반은 동물이고 좀 반은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초창기 일본인의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인류는 한 형제, 뭐 공감 능력, 박애주의 뭐 이런 말 없어요. 이런 개념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예인, 예족, 맥족, 이 예맥인들이 한반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반도의 선주민인 한인이 사만인 사람이라고 막 한 지난 변화 이 한인들과 지지고 볶고 뭐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할 때는 한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자연이 너무 거칠고 그 척박하고 이 척박하고 거친 자연에 충분히 적응을 하고 있던 한인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맥인과 한인들이 타협하고 융합하고 잡종이 되었다가 그 잡종의 후예가 이제 우리인 거거든요. 그 하이브리드의 후손이 한국인인 거예요. 한번 하이브리드가 되고 나서는 외부 혈통을 극단적으로 좀 극단적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배척하는 그래서 굉장히 굳이 이상한 표현을 하자면 단일민족적인 잡종이 이제 한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반대란 말이에요. 일본은 원주민의 수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마존의 눈.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원시 부족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마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쫓고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애조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미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애조는 새우나 두꺼비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미시는 한자로 모인이라고 하는 데 털무자예요. 털복숭이라는 뜻이에요. 뭐 고릴라, 원숭이 이 정도로 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인종학살했죠. 제노사이드. 정의 대장군은요, 일본이 도레인이 서쪽 땅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일본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되면서 동쪽으로 원주민들을 죽이고 몰아내면서 점점 동쪽으로 가요.
동북쪽으로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동북쪽으로 이제 북상을 해가면서 일본 문명이 이제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동쪽 오랑캐는 이라고 해요. 북쪽 오랑캐는 뭐 이제 로. 근데 남쪽 오랑캐는 일본은 왜? 베트남은 만. 서쪽 오랑캐는 융이라고 하는데 쇼군은 원래 정의 대장군을 줄인 말이에요. 정의 대장군. 그래서 장군만 따다가 쇼군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정의는 뭐냐면 동쪽을 정벌하는 즉 애조, 애미시 이런 하등 인간들을 총학살 책임자가 정의 대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이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일본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쇼군인 거예요. 동쪽으로 애조인을 박멸시킨 역사가 고대 일본의 전쟁사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틀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쇼군이 천황을 받들어서 책임을 지고 전복전쟁을 한 차례 벌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각지의 영주들과 그들의 군대를 소집해야겠죠. 일본 봉건주의니까. 그럼 약하디 약한 애조인들을 죽이고 내쫓아요. 그럼 새로 땅이 생기겠죠. 그럼 봉건주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쇼군은 애조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얻은 새 땅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 주었던 그 밑에 다이묘들, 영주들에게 그 땅을 적절히 분배해 줍니다. 일본 하면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가 유명한데 오다 노부다가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이런 일본판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전국시대인데 일본은 언젠가 격렬한 내전을 벌인 운명의 땅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정의대장군의 정의, 동쪽 정벌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애조인 박멸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나눠 가질 땅이 이제는 사라져요. 열도는 늘어나지 않아요. 일본 열도는. 그러니까 내부투쟁을 한 번은 겪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군사 시스템이었다.